세상함을 아르며 힘들게 사는 분이 자신이 가진 지금의 전 재산이 만원밖에 없어서 편지 붙이던데 우표값 천원 제하고 9,000원을 동북에서 보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어려운 처제의 사람들 삶을 바꿔줄 것이란 믿음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믿음이 있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 사는 것 좀 바꿔주지 않겠냐? 그분 말씀이 바로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꾸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의당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의 수를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차별받지 않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우리 창원 시민들과 경남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도 세계 10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 기호 3번 심상정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힘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